자, 그렇다면 이제 내일은 어떨까요? 내일은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.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과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소화하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 좋습니다. 어떻게 보셨고 내일은 또 시장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? 네, 오늘 장은 뭐 사실상 어제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, 네. 즉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좀 악재로 작용이 왔었던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오늘 뭐 일제히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3대 지수 모두 이제 상승하는 그런 랠리가 나왔고요.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군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,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오늘 좀 매수세가 좀 수급이 네.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무엇보다 지금 뭐 지수 상승도 상승이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일부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림 현상이 네.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업종을 비롯해서 좀 수급이 좀 이제 확산되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향후에 이러한 수급 쏠림 현상이 다소 좀 완화가 되면서 이러한 순환매 가능성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주들 중심으로 이러한 종목 장세, 실적 장세가 활발하게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즉 이제 2분기 실적, 호실적을 기록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또 수급이 이러한 순환매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뭐 시장 매크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안심을 할 수 있지만 특히나 이제 개별 업종 또 종목군들에 더욱더 좀 집중을 해야 될 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사그라드는 모습이었고 여전히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업종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또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잘 대응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봐야 될지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? 네, 무엇보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받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반도체 업종인데요. 네. 뭐 아시다시피 사실 뭐 HBM 관련한 그런 관련주들을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2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좀 소폭 상회하는 그런 좀 실적을 내놓았고요. 무엇보다 지금 뭐 현재 실적보다도 역시나 이제 3분기 IT의 계절적인 지금 성수기에 지금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런 IT 계절적 성수기 효과와 더불어서 D램 업황의 점진적인 그런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나 최근에 긴축 우려감과 더불어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감이 컸었는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좀 잡혀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향후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감도 점진적으로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센티멘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반도체 업종으로 시장에 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최근에 생성 AI향 그런 신수요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. 이와 더불어서 뭐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오늘 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이 향후 2025년까지 연평균 한 45% 고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뭐 DDR5라든지 이런 HBM 관련한 그런 관련주들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자, 결국에는 또 반도체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언제나 뭐 보고는 있었지만 시장에서 이제는 또 분위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좀 느껴지니까 관련된 오늘 뭐 한미반도체 상한가 같고요.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뜨겁습니다. 좋은 종목들도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세요? 일단 뭐 반도체 장비
업종, 장비 업종 내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. 뭐 아시다시피 지금 HBM 관련한 이런 종목군들은 워낙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네, 그런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한비반도체라든지 또 뭐 STI라든지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이제 반도체 업종 내에서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에 뭐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충분히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고 또 단기적으로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군들 내에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네.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. 무엇보다 지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전방업체의 설비 투자 계획 그 축소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1분기에도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 2분기에도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중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 부분이 매출 비중이 한 50%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 장비 매출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즉 이제 한 50% 이상이 이제 SK하이닉스야. 그러니까 즉 이제 주요 고객사가 SK하이닉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향후에 이제 하반기에 턴어라운드,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와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요 고객사 즉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전방 업체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좀 환경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설비 투자가 좀 축소가 됐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설비 투자가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DDR5라든지 또 HBM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에 SK하이닉스의 신규 투자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하이닉스의 신규 투자가 발표가 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또 수혜주로서 시장에서 강력하게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서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좀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게 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에 또 하반기에 중화권 그 고객사양 매출 인식이 또 집중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즉 이제 3분기부터 이러한 본격적인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이러한 센티멘트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을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관들이 뭐 지난달부터 해서 계속 좀 사서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도 최근 7월 들어서 매수세가 조금씩 붙고 있네요.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우선 오늘도 한 4% 정도 지금 주가가 좀 네.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꽤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작년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크게 좀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작년 한 연초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그 정도 작년 이제 상반기 정도 수준까지는 주가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는 한 2만 5천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한 오늘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다가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.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좀 유입될 가능성도 높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좋은 또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포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이자 이제 한 60일 이평선, 중기 이평선 위치하고 있는 17,000원 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좀 추세적으로 좀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한 17,000원 선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주성 엔지니어링, 뭐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고 그 상황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SK발, SK하이닉스발 또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. 최근에 3거래일 또 연속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흐름 추세 잘 살펴보시면서 내일 공략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정용훈 과장과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네, 고맙습니다.